이참회로 이제 넘어갑니다. 지난번까지는 사참회라고 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신고의 사법으로 지은 죄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참회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이참회계라고 해서 여기 읽어보면 이제 백겁적집죄, 일념돈탕진, 여화분고초, 멸진, 무유여 이렇게 나옵니다. 백천만겁 동안 쌓인 죄업이라고 하더라도 일념돈탕진, 한 생각에 몰록 사라진다는 것이죠. 마른 풀이 불에 타버리듯이 남김없이 사라진다. 남김없이 멸진이 된다. 다 사라져 없어진다. 우리가 이제 고민이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내가 죄업이 있어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은 죄업이 내가 죄업이 많은지 적은지 모르니까 언젠가 엄청난 큰 죄의 업장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집어삼키지 않을까. 그리고 인생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괴로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불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제가 업장이 두터워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혹은 심지어 보살님들 같은 경우에 내가 이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내가 결혼하고 나서 남편한테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자식들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제가 업장에 만나가지고 저 때문에 남편을 버린 것 같고 자식을 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그거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죄업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업장이 지중한 사람이고 업이 두터운 사람이라서 나는 아무리 공부해도 이 업보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나서 지옥 갈 거야. 이런 생각을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체 유심조라고 말하고요, 일체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다라고 얘기하고 유식 무경이라고도 얘기해요. 오로지 식분이다. 불교에서는 그 유식불교라는 말이 있어요. 즉 불교는 오로지 식일 뿐이다. 의식일 뿐이다. 죄업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로지 나라는 거예요. 내 의식이 죄업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죄라는 어떤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내 바깥에 어떤 죄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어서 그 죄를 내가 짓기만 하면 나는 절대적으로 죄를 지은 나쁜 놈이 되어서 지옥에 빠지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런 일이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도 나고 죄를 받는 것도 납니다. 그 이 세상에는, 이 우주 법계에는 우리들의 죄가 지중한지 아닌지를 심판하는 심판관, 판사가 없습니다. 염라대왕은 100% 방편이죠. 완벽한 방편입니다. 방편으로 염라대왕이 저 신과 함께 영화를 보면은 나타나는데 신과 함께라는 영화는 불교의 아주 낮은 수준의 방편을 영화화한 거예요. 아주 낮은 수준의 방편을. 그것도 귀인이라고 그러대요. 어마어마하게 복을 많이 지은 사람만 갈 수 있는 윤회를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귀인이라고 해서 엄청난 재판을 거쳐야지만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 영화에 해놨던데 다 거짓말입니다. 다 뻥이죠. 아주 그 낮은 수준의 불교 방편. 옛날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써먹던 아주 낮은 수준의 방편. 그게 옛날에 일부 뭐 이 저기 부파불교 논사들이 지옥을 막 파란 팔열 지옥까지 막 만들어 놨어요. 부파불교라는 것 자체가 부처님 가르침에서 이렇게 야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과보를 받는다.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과보를 받고 그 나쁜 과보를 받으면 지옥과도 같은 괴로움에 빠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 부파불교 논사들은 정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머리로
부처님 가르침을 머리로 막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불교가 부파불교는 정식 불교로 안 보거든요. 그래서 소승불교라고 폄하를 합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교수님들 중에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스님들이 부파불교를 덤으로 그냥 공부해서 초기 불교를 좀 풍성하게 하는 건 있지만 부파불교 전공자 스님 교수님들은 없습니다. 초기 불교 전공하는 교수님들 계세요? 대승불교 전공하는 분들 중에도 중관사상 전공하는 교수님, 유식사상 전공하는 교수님, 선 전공하는 교수님, 정토 전공, 화엄 전공, 법화 전공, 중국불교 전공, 한국불교 전공 뭐 이런 분들까지는 계세요. 그런데 부파불교 전공하는 딱 그것만 하는 교수님 이런 분도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건 진짜 불교가 아니거든요. 불교가 왜곡되고 오염된 불교거든요. 그런 왜곡되고 오염된 부파불교, 아비달마 불교 속에서 이제 막 오위 75법이니 오위 100법이니 지옥이 막 8개 8한 지옥과 8열 지옥으로 나뉘느니 하는 온갖 그 불이법이 아닌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는 둘로 나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런 불이법에 어긋나는 그런 무수한 방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어리석은 이들이 만들어낸 어리석은 방편일 뿐이에요. 그런 지옥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나를 심판하는 사람이 있다? 없습니다. 왜 없을 수밖에 없느냐면요. 만약에 이 세상에 나를 심판하는 심판관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요. 그 우리나라의 판사, 변호사, 검사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괜찮습니다. 꺼내서. 네. 그분들이 무엇 가지고 판단을 할까요? 판사분들은 뭐 가지고 판단하냐면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만들어 놓은 법을 가지고 법이라는 그 전거를 가지고 그 법전을 가지고서 여기에 이 사람이 한 일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분들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법이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만든 우리 사회에서 만든 이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약속한 것이죠. 그런데 불교 안에는 그러한 법이 없습니다. 물론 부처님이 말씀하신 계율이라는 게 있죠. 계율이라는 게 있지만 계율은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소속에는 버려도 좋다라고도 말씀하셨고요. 계율 뭐 자세히 어떤 게 소속인지도 얘기를 안 하셨어요. 뭐 어지간한 건 버려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계율을 설하면서 언제나 계율은 계율에 얽매여서 집착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니 계율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모든 종교 가운데 불교만이 절대적인 계율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의 계율은 이 5개 10개를 정해놨다면 그 10개를 어기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10개를 잘 지켰느냐 어겼느냐에 따라서 죽고 나서 천당 갈지 지옥 갈지가 100%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절대적인 계율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면 아주 단순해요. 내가 지옥 갈지 천당 갈지는 본인도 압니다. 왜냐하면 그 계율을 어겼으면 자기는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는 절대적인 실체적인 진실이니까 그 절대자가 얘기해놓은 절대적이고 실체적인 진실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면 그냥 지옥입니다. 그 10개를 어기면 그냥 무조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종교에서 말하는 그 개는 절대 진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자니까 절대적인 분이니까 절대적인 진실만을 얘기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걸 어기면 절대적으로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불자들이 절에 다니다가 타종교 가는 경우는 덜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교는 절대적인 불교를 믿었다가 기독교 믿으면 너는 지옥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불교는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상관없다. 너가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인과응보를 받는 것이다. 교회 가도 착하게 살면 좋은 곳에 간다. 절에 와서도 나쁜 짓 하면 나쁜 데 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이건 내가 미쳐야 본전인데 불교를 안 믿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불교를 안 믿어도 내가 착하게만 살면 천당 갈 수 있는데 저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걸 안 믿으면 지옥 가거든. 불교는 이거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 그거 좀 덜 겁나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를 안 믿어도 괜찮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저쪽은 좀 무시무시하거든요. 그걸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이 종교가 제일 무서워질 수 있을 때가 종교를 가지고 사람에게 두려움을 조장할 때입니다. 종교의 본질은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자비심에 있어요. 그 어떤 죄업을 저질렀어도, 그 어떤 일을 벌였더라도 그분을 무한정, 무제한적으로 사랑과 자비로서 감싸는 분이 하나님이고 부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뭐랄까 저기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나 부처님을 얘기를 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거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하면서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신을 써먹으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게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고 두려워야 절이나 종교단체 갔다가 돈도 많이 갖다 내고, 왜냐하면 많이 갖다 내야 죄를 사함받는다고 하고 면죄부라고 하고, 일종의 불교에서도 그뭐 생전 예수죄 그거는 그냥 죽기 전에 죽음 이후를 내가 보장받자 이런 게 아니고, 죽기 전에 내가 생전에 미리 예수 미리 수행하자는 거예요. 미리미리 수행하자. 그래서 마음 공부해가지고 미리 깨달아놔야지 내가 죽고 나서도 영원한 안락, 영원한 행복을 얻지 않겠느냐. 즉, 지금 살아있을 때 빨리 수행해서 공부해서 깨달으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면죄부처럼 잘못 이해해서 내가 생전예수제 할때 절에 가서 돈 얼마 내서 생전예수제 등록해가지고 돈 얼마 갖다 내고 거기서 시키는 거 해서 뭐 니약 같다고 왔다 갔다 한마디 하면은 그냥 지옥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면죄부랑 똑같은 거죠. 불교도. 사기치는 거죠. 그 요즘 절에서 생전예수 잘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더라도, 생전예수를 하더라도, 옛날 같은 그런 방식으로 안 하고, 그냥 마음 공부해라, 수행해라. 이런 방식으로 조금 바꿔서 하지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낮은 수준의 중생들에게는 낮은 수준의 방편이 필요하니까 그걸 해줬던 거죠. 마치 우리나라도 절에 가면은, 이렇게, 뭐라고 부르죠?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는 거. 윤장대가 있죠, 윤장대. 그 안에 경전을 잔뜩 넣어놓고, 중생들이 글을 모르는 거예요. 경전을 읽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스님들도 법문을 할 줄도 몰라서 법문을 옛날에는 다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절에서 기도만 하는 거죠, 신도님들이. 그러니까 신도님들이 경전을 공부해서 깨닫고 싶은데, 글을 읽을 줄 모르고 법문도 못 들으니까, 그냥 윤장대 한 바퀴만 돌리면 경전을 한번 읽은 거가 똑같은 공덕이다.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사기치는 건데, 이걸 이제 좋은 말로, 세련된 말로, 방편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죠. 방편으로 절에 와서 부처님께 기도하고 한번 돌리고 가면 그래도 경전 읽는 것과 똑같은 공덕이다. 어떻게 그 경전 읽는 것과 똑같은 공덕이 되어 있습니까만, 그렇게 낮은 수준의 중생들에게는 그 수준에 맞는 낮은 수준의 방편을 구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라고 할수 없는 거죠. 방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조금 조금씩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가까이 오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죠. 이처럼 옛날에는 옛날의 방편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이제 지금의 방편이 필요합니다. 옛날 사람들에겐 사참의 계가 더욱더 어울렸어요. 잘못했지? 죄를 졌으니까 부처님께 와서 빌어! 이렇게 해야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사참의 계가 아니라 이참의 계가 더 올바른 지혜라는 사실을 누구나 이제 아는 것이죠. 백겁 동안 죄가 쌓여도 한 생각에 사라집니다. 한 생각에 몰록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마른 풀이 타버리듯이 몰록 사라질 수가 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실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진짜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한순간에 사라질 수가 있어요? 진짜 죄라면. 실체적인 죄라면. 제가 이제 그 비유를 많이 드는데, 내가 바람피는 게 실체적인 죄다. 그럼 그 사람은 죽거나 무조건 지옥 가야죠. 우리나라는 일처일부제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서 사니까 바람피는 놈은 나쁜 놈이니까 저놈은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러니까 바람피는 거의 정의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게 아니고 한 남자가 두 여자 세 여자를 데리고 살면 지옥 간다라고 한다면, 그게 절대적인 진실이라면 일처 다부제나 일부 다처제 국가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전부 다 지옥 가야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옥 가겠습니까? 지옥 안 가거든요. 그 나라에서는 그게 악이 아니에요. 죄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본인들도 그뭐 이렇게 죄라고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죠.
난 능력 있으니까 많은 여자를 데리고 살지.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 옛날에 시대적인 요청이 그렇게 있었던 것도 있죠. 전쟁이 나서 남자들이 막다 죽으니까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데리고 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도 있었고. 이제 이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윤리 도덕이라는 것은 달라지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면 죄이지만 그걸 죄라고 할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옛날엔 무조건 다 그렇게 전쟁이 많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저 적들이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우리 가족, 우리 친척, 우리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그걸 쳐다보고 나는 그 누구도 사람을 죽일 수 없다. 그러고 그냥 앉아서 그냥 가만히 죽기만 하면 되겠느냐 말이죠. 그때는 같이 나가서 맞서 싸움으로써 혹은 국방을 튼튼히 함으로써 못 쳐들어오도록 미리 예방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중생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쳐들어오거든요. 국방이 튼튼하지 않으면. 근데 옛날에는 이게 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병역 거부를 한다. 그 종교적인 신념이라는 것을 너무 유연하지 못하게 절대성을 가진 종교적 신념으로 착각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불살생. 불교의 불살생이 절대 죽이면 안 되는 것으로 불교에서 선악이라고 하는 게 절대선이라고 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절대선, 절대악이라는 게 없습니다. 절대선이 아니에요. 그러면 호랑이나 사자는 전부 다 천하의 죽일 놈들입니다. 호랑이나 사자는 필시 토끼를 잡아먹고 사슴을 잡아먹고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한 생명이 한 생명을 죽인 거는 불살생이 저지른 범죄다라고 하면 호랑이는 죽일 놈들이고 여러분들도 다 고기 먹는 사람은 다 죽일 놈일 수도 있죠. 그 어떻게 절대선, 절대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군대를 싸우는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병역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군대는 전혀 싸우는 조직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조직이죠. 싸움이 없도록 하는 조직이죠.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평화를 지켜서 더큰 평화를 이길 수 있을까? 근데 이 인류 역사가 사람이 완전히 깨닫기 전에는 누구나 어리석기 때문에 욕심이 있어서 자기네 나 우리나라가 약하면 자기네 나라가 강하면 쳐들어오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과 집착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부처가 사는 세계 같으면 군대가 필요 없지만 중생들이 사는 곳이니까 군대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만 떳떳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저 사람들이 어리석으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군대라는 방편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걸 실체적인 선악으로 생각하면 절대악은 나는 절대 융통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사람이. 선악에 대한 융통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스님들은 어떤 일이 있어요? 옛날 큰 스님들, 깨달음 얻은 큰 스님들 중에는 뭐 근세에도 저 춘식 스님인가요? 뭐 춘석 스님인가? 네, 뭐 하여간 그 스님 같은 분도 그랬고 옛날 많은 큰 스님들 중에는 그냥 시장 통해 가서 같이 막 막걸리도 먹고 술도 먹으면서 중생들 구제하고. 근데 그런 스님들 보고 파괴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무해행이다 이런다. 무해행. 오뇨 스님 결혼해서 공주를 꼬셔가지고 결혼을 해서 솔총이라는 아들을 낳고 머리 기르고 노래를 부르면서 시장에 가서 술을 먹으면서 사람들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고 무해가를 부르면서 무해행을 하면서 하는데 오뇨 스님을 스님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제가자라고 합니까? 제가자죠, 사실은. 환속했으니까. 근데 스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무해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해행. 걸림없는 행이다. 승속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승속이라는 차별이 본래 없기 때문에. 무해행, 걸림없는 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절대선, 절대악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앙굴리마라가 99명, 뭐, 어디에서는 999명을 죽였다는데, 999명을 죽인 그런 살인마가 와가지고 부처님께 사죄합니다, 참회합니다 하고서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친구는 마음도 없었어요. 부처님에게 올 마음도 없었는데, 부처님이 먼저 찾아가서 교화를 시켜줬거든요. 그 출가시켜서 아라함과를 증득했는데, 그 앙굴리마라조차 아라함과를 증득했단 말이에요. 선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착하게 살고 못되게 산 것과 사실은 도인 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완전 상관없다고는 할 수는 없죠.
공부하는데 장애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인과응보에서의 어떤 안 좋은 장애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앙굴리마라도 깨달음을 얻었지만 죽을 때까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막 돌로 맞고, 탁발 나가면 계속 얻어맞고, 막 피를 흘리고, 밥도 안 주고, 그러면서 고통을 받고 살긴 했죠. 인강보는 받긴 받습니다. 인강보는 받지만 깨달음을 얻는 것과 선악은 다른 점이다. 제가 20대 때 어떤 스님, 제가 존경하는 스님을 찾아갔더니 그 스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착한 건 도가 아니야. 이 착하게 사는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착한 걸 도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 공부는 착하고 못된 선악을 넘어서는 공부지. 선에 사로잡혀 있는 게 그게 진정한 공부는 아니다. 왜냐하면 선이라고 할 만한 거, 악이라고 할 만한 게 고정된 실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굴 때리는 건 나쁜 짓이지만 엄마가 자식을 가만 놔두면 너무 잘못될 것 같아서 해초리를 들었다. 그게 엄마가 자식을 구타한 건 아니거든요. 구타의 죄를 물릴 필요가 없단 말이죠. 사랑한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혼내고 화도 내고 때리기도 하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때렸다고 해서 그걸 절대 악이라고 해서 무조건 폭력이라고 해서 때리면 무조건 범죄로 몰아가진 않죠. 정황을 봐야 되죠. 판사들도 그러잖아요. 똑같은 행위를 했다고 똑같이 나쁜 놈이라고 하지 않고 상황을 보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겐 이게 죄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겐 죄가 안 되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선악이라는 게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체적인 죄, 실체적인 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저 하나님이나 부처님이 내 죄를 죄라고 판단해 줄 것 같잖아요. 죽고 나서 염라대왕이 내 죄를 판단해 줄 것 같잖아요. 이 우주 어느 곳에도 내 이것이 너가 죄인인지 선인인지를 판단할 어떤 특정한 존재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기가 막히게 판단을 잘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자를 생각하면 절대자가 내가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 판단 잘하는 분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나쁜 짓 한 것조차 다 읽어가지고 너가 나쁜 놈인지 착한 놈인지를 다 달아봐서 이걸 판단을 잘하는 사람을 절대자라고 여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는 나쁜 놈인지 착한 놈인지 판단 잘하는 게 아니라 판단을 내려놓은 분이에요. 판단이 없는 무분별, 무차별, 무차별심, 무한한 자비심,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자비로움으로써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분이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하나의 꿈이거든요. 선과 악이라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거든요. 꿈을 깨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꿈속에서 착한 꿈을 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착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계율이라는 방편이 있죠. 착하게 살아라 하고 얘기를 하죠. 근데 초기 불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실온 계론 생천론 제욕의 과한 그 출리의 공덕 사성제 이런 방편을 단계별로 설하셨거든요. 처음에 설한 방편은 실온 보시하는 거 착하게 살아라 이 소리예요. 계론 계율을 지켜라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 소리입니다. 생천론 좋은 일 하면 좋은 데 태어나 나쁜 짓 하면 나쁜 데 태어나고 좋은 일 하면 좋은 과보를 받고 나쁜 일 하면 나쁜 과보를 받아 이렇게 이 낮은 수준의 법문을 설하셨어요. 실온 계론 생천론을 설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수준이 올라온 사람에게는 이제 제욕에 과한 욕심 부리고 집착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것이 과해지면 그것이 환란이 되고 우리를 오히려 오염시키고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든다. 그래서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 법문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 출리의 공덕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맞고 틀리고 옳고 그르고 그 중에 옳은 걸 선택하고 맞는 걸 선택하고 살지만 그건 다 꿈과도 같은 것이다. 허망한 것이다. 이 세간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한다. 이 괴로움, 선악을 가지고 괴로움을 받고 사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한다. 즉 꿈을 깰 줄 알아야 한다. 그게 출리입니다. 출리. 세간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출세간의 공덕을 설한 겁니다. 세간에서 벗어나는 공덕을 설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또 둘이 아니다. 불이법이다. 세간에서 벗어나는 것과 세간이 둘이 아니다. 세간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이 자리다.
색칙시공이고 공직스색이고 세간이고 출세간이고 번뇌직 보리이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제 사성제를 설하는 겁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을 설하는 것이죠. 이처럼 단계별 가르침을 설한 이유가 처음에는 선악이 중요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선악을 먼저 가르쳐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참회를 먼저 가르치는 겁니다. 잘못한 건 참회해라. 하나하나 낱낱이 참회해라 하고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수준이 조금 올라간 사람들에게는 선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하나 잘못한 것 가지고 죽을 때까지 참회하면서 살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참회만 하고 살다 끝난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마음의 성품을 깨달으면, 그래서 본래 선악이 본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꿈만 깨고 나면 그 즉시 선악은 사라지고 죄업이라는 것도 사라져 없어진다. 마른 풀이 불에 타듯 한순간에 몰록 사라진다. 몰록 도노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복과 죄라는 게 몰록 사라진다는 것이죠. 아, 내가 본래 부처였구나 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참회계를 말하고요. 그래서 이참회계를 말하고 이참회를 또다시 개성으로 설합니다. 죄무자성 종심기, 즉 죄라는 것은 자성이 없어서, 무자성, 죄는 자성이 없어서 종심기, 마음 따라 일어날 뿐이다. 심양멸시 죄욕망, 마음이 멸하면 죄 또한 멸한다. 내가 죄의식이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죄가 있는데, 죄의식이라는 마음이 탁 몰록 나버리니까 죄 또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내가 죄를 졌어 하는 것도 내 마음이잖아요. 죄를 졌다라는 내 마음이거든요. 죄의식에 사로잡힌 그 마음이 죄지, 본래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사라지면, 무심해서 마음이 몰록 사라져버리면 죄도 함께 사라진다. 죄망신멸 양구공, 죄도 마음도 모두 사라져버리면 모두가 다텅 비어 공으로 돌아간다. 텅 비어 사라진다. 죄를 지은 마음, 이 모든 것이 텅 비어 본래 공하다라는 것이죠. 시증명이 진참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참회다. 그러니까 이거 참회합니다. 저거 참회합니다. 그런 얘기를, 이 사참회를 하는 차원에서는 내가 죽을 때까지 참회해도 안 없어질 죄를 졌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죽을 때까지 참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참회할 시간에 내가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 공부를 통해서 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 이 참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본래 죄라는 것이 실체가 없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문을, 이 법을 설하는 법문을 꾸준히 듣다 보면 이제 출세간에 발심을 하게 되고, 이 마음 공부에 조금씩 조금씩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조금씩 조금씩 내가 마음이 열리고, 부처님 가르침에 마음이 열리고, 내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이런 법문을 들으면 내 의식은 이해를 못해도 내 마음은 조금 조금씩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이 법문을 내 가슴 깊은 곳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이렇게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듣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부처가 같이 듣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해를 못해도 내 안에 있는 부처는 뭔지 모르게 자꾸 이리로 끌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심전심이라는 것이 법문을 듣다가 깨닫는 이유가, 법문을 듣다 보면 법문하는 이 마음, 여기서 본래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여러분 안에 있는 본래 부처가 자꾸 이렇게 호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같은 에너지로 파동하고 파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본래 부처의 가르침은 내 안에 있는 부처가 알아듣고 부처가 듣는 것이죠. 그래서 공명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부처가 공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부처가 공부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깨닫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부처가 시전 인연을 만나면 저절로 스스로 깨닫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깨닫겠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냥 나는 그냥 꾸준히 그냥 법문을 들을 뿐이고, 부처님 법문에 관심을 가지고 발심해서 공부할 뿐이고, 내가 부처가 되고 말고는 내 안에는 부처가 저절로 때가 되면 스스로 알아서 깨어나는 겁니다. 내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언제 깨어날지는 아무도 알수 없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이렇게 꾸준히 공부를 하는 것, 그게 진정한 참회입니다. 이 마음 공부하는 것,
이게 진정한 참회입니다. 바른 법문을 듣는 것, 이것이 진정한 참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참회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말 너머에 있는 거니까, 선악 너머에 있으니까, 언설 너머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회 진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참회라는 것은 진언, 참말, 진언을 통해서 참회를 하도록 이끌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참회해야지, 참회해야지 이런다고 참회되는 게 아니고, 내가 본성을 깨달아야만 참회되는데, 본성을 깨닫는 건 방법이 없어요.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말 너머의 진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의식으로 헤아려 가지고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 머리를 굴려 가지고 잘 이해하면 언젠가 깨닫겠지, 그렇게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의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말 너머이고 의식 너머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언을 통해서 옴 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하라는 말을 통해서 해석하지 않고 그저 이 진언을 반복해서 독송함으로써 내가 진정한 참회가 될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 참회 진언을 통해서 참회를 하는 방법을 설하기도 하는 것이죠. 실제 이 참회 진언 옴 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하는 일체 불보살님께 귀의합니다라는 뜻이라 그래요. 일체 모든 불보살님께 귀의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부처님, 내 안에 있는 보살님에게, 또이 우주 법계는 그 둘이 아닌 하나의 부처님 보살님께 내가 돌아가 의지하겠다, 돌아가 귀의하겠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본래 부처이니 내가 본래 부처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본래 부처입니다. 내가 본래 부처를 그리워하니까 그리로 다시 돌아가겠다. 나무하는 게 돌아가겠다. 내가 본래 내 본질이 부처니까 내 본질로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그게 나무하는 거거든요. 나무 석가모니불 하든, 나무불 하든, 나무불법승 하든. 진정한 참회는 바로 내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 본래의 나를 되찾는 것. 그게 진정한 참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회 진언이 옴살바 오짜무지 사다야 사바 일체 불보살님께 귀의합니다라는 것이 참회 진언이 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사참회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공부의 근기가 올라가면 이 참회를 통해서 참된 참회, 진정한 참회를 이끌어내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참회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준재주, 준재진언, 준재보살의 가르침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말씀 참고하십시오.